지구의 지붕, 신들의 봉우리. 목숨을 걸어야 닿을 수 있는 마치 신의 영역과도 같은 곳, 히말라야 산맥. 그 중에서도 해발 8,000m가 넘는 세계 최고봉 14개를 줄여서 우리는 히말라야 14좌, 영어로는 8,000ers라고 부릅니다. 히말라야 14좌를 모두 정복한 첫 번째 인물은 누구일까요? 바로 이탈리아 국적의 라인홀트 메스너입니다. 이 라인홀트 메스너의 14좌 정복을 필두로 이후 세계 각지의 산악인들이 히말라야 14좌에 끊임없이 도전해 14좌 완등이라는 명예로운 타이틀을 계속해서 얻고 있는데요. 그 중에는 당연히 자랑스러운 한국인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먼저 이 14좌를 모두 등반한 한국인은 누구일까요? 박영석 대장입니다. 한국인 최초이자 아시아인 최초, 그리고 세계에서 8번째로 히말라야 14좌를 완등한 인물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박영석 대장은 인류 최초 산악 그랜드슬램을 달성하기도 한 인물이죠. 이후 엄홍길, 한왕룡, 김재수, 김창호, 김미곤, 김홍빈까지 총 7명이나 완등자를 보유하고 있어 이탈리아와 함께 가장 많은 완등자를 배출해낸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14좌를 완등한 한국인은 없다 라는 충격적인 이야기가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이 이야기를 주도적으로 내놓고 있는 곳은 바로 에버하르트 주르갈스키란 인물을 주축으로 하는 독립연구기관 8000ers.com이라는 단체인데요. 이들은 2021년 가을 만화술루 등정 자료를 분석하더니 그간의 대부분의 등정이 실제 정상에 못 미치는 전위봉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범위를 이번에는 히말라야 14좌 전체 정상으로 넓혀서 검토해봤더니 단 4명의 등반가만이 14좌의 정확한 정상을 밟았고 나머지 등반가는 정상이 아닌 곳까지만 올랐다고 합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봉우리는 마나슬루와 다울라기리 그리고 안나푸르나였습니다. 이 세 개의 봉우리는 정상부가 평평하고 완만해서 한국 등반가들 대부분이 이 세 개의 봉우리 중 두세 곳에 진짜 정상을 오르지 못한 것으로 파악되어 이들의 기준에선 완등자가 없다고 하네요. 사실 이러한 주장은 이미 2년 전부터 국제산악계를 떠들썩하게 만들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러한 주장들이 제기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14좌 완등자들이 여전히 공고한 인정을 받고 있는 분위기가 있었기에 국내 산악계에서는 별다른 대응을 하고 있지 않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 9월 기네스북이 이 8000ers.com의 연구를 실제로 받아들이며 살아있는 전설인 14좌 최초 등반자 라인홀트 메스너의 기록을 돌연 취소하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14좌 최초 완등자는 미국의 에드 비에스터로 변경되었고 최초의 여성 완등자는 중국의 봉흥주왕을 꼽았다고 하네요. 기네스북의 이러한 조치로 인해 세계 산악계는 물론 국내 산악계가 발칵 뒤집어진 상태인데요. 드디어 얼마 전 한국 등산연구소에서도 이러한 상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8,000m 14좌 그 정상은 어디인가? 라는 주제의 세미나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어느 산을 등정한다는 것이 꼭 그 산의 물리적인 가장 높은 지점을 정확히 밟아야만 하는 걸까요? 8,000m급 봉우리를 등반한다는 것은 산악인의 목숨을 건 도전입니다. 정상에 서는 어려움보다 정상으로 향하는 과정에서 극복해야 할 어려움이 더더욱 많을 거고요. 마지막으로 14좌 최초 완등자 타이틀을 보유하고 있는 메스너는 이번 연구에 대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네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